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세 곳 이상의 기관이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상장사가 현재 229곳입니다. 이 229개사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산을 해봤더니 한 달 전에는 44조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45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8천억 원 정도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9% 정도 되는데요. 네. 놀라운 거는 작년 2분기에 이 229개사의 실제 영업이익이 2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2분기에 한 70% 정도 이 229개사의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네. 이런 아주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작년 2분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가장 공포감이 가장 컸던 그렇죠.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산 과정이 막 중단되기도 하고 네. 상당히 위축됐던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분기에 그런 실적이 좀 저조했고 올해 2분기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관련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실제 2분기 실적에 좀 반영됐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네.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종별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가 많이 상향된, 그러니까 이 상향이라는 것은 한 달 전에 추정했던 것과 현재 추정한 것, 이것의 어떤 상향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상향된 섹터가 보험, 해상 운수, 그다음에 섬유 및 의복, 또 백화점, 석유 및 가스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컨센서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기관의 어떤 그 추정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컨센서스가 형성되려면 세 곳 이상이 일단은 추정치를 제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만이 세 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했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세 곳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보험 섹터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삼성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보험 업에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한 네. 그런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해상 운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해운 운임 지수가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해온 것이 역시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 뭐 네. 섬유 및 의복이나 백화점도 소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부분 네. 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조선업종, 또 통신장비업종, 게임 소프트웨어, 호텔 및 레저, 전력 이런 섹터에서는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좀 하향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수주가 많이 늘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1분기에 어떤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런 손실 같은 것이 중간에 2분기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2분기에도 이런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네. 추정치가 내려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통신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그런 수주, 네. 발주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도 조금 반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또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이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 보니까 실리콘웍스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실리콘웍스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 대비해서 132% 개선된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작년 2분기 실제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5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엄청난 지금 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IT 기기나 TV 패널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 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의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올라간 부분.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단가가 높아지고 또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물량이 늘어난 이런 P와 Q가 모두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개선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호텔신라나 SK이노베이션, SM 같은 종목들도 상향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호텔신라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에 영업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손님은 줄어든 상황입니다만 네. 국내 면세 사업에서 이제 면세점 업체들끼리 경쟁이 조금 완화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경쟁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 부담이 줄면서 손익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30% 이상 상향된 종목으로는 금호석유, 삼성생명, 신세계푸드, 효성TNC, HMM, 효성첨단소재, 뉴, 휠라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 대비해서 30% 넘게 개선됐다.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만 해도 적자를 예상했거든요. 2분기에.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2분기에 흑자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많이 추정치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종목 중에 보니까 2차 전지 양극재 생산하는 LNF 그 코스닥 사상 최초로 이제 유상 증자를 좀 하겠다라는 거 예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오늘도 조금 상승 흐름 지금 포착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 추정치는 많이 깎였네요. 네.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LNF. 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 대비해서 53%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으로 꼽혀왔는데 네.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걸 상당히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1분기에도 이 LNF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었었고요. 네. 2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현재 좀 투자가 많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설된 신규로 마련된 설비들을 시범 가동하거나 시범 양산해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테스트하는 단계에서는 네. 아무래도 재료비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신규 설비의 감가상각이랄지 또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고정비 부담 네.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이 일단은 당장은 조금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증설에 따른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3분기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LNF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KMW, 한국전력, 삼성중공업 등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많이 하향된 그런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5G 장비 대장주인 KMW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 투자가 지연된 것이 영향을 네.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과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그 전에 한 달 전에도 적자를 예상했는데 2분기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적자 예상 폭이 더 커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